불러. 역시 머리가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. 머리. 아세요? 어 아빠야? 저기 있잖아. 선생님. 어? 선생님 아빠가 전화 좀 바꾸래요. 어머 사장님이? 사장님 네? 네? 어머 알겠습니다. 선생님 의자 써서 왔어요. 저 의정아, 저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, 네 옷은 그 너무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패션이 좀 발전되면 그때 네 거 내놓고 이번에는 효진이 거 내. 선생님. 발표 준비하느라고 힘들겠다. 너 얼굴 너무 안 됐다 의자. 너 들어가서 좀 쉬어라. 오야. 돌아버리겠더라고요. 아 동일이구나. 나 철수다. 의정이 들어왔냐? 어 이 자식 이거 골키퍼 없다고 어따 전화질이야 어따 전화질이. 어? 야 임마 의정이가 들어왔으면 어떡하고 안 들어왔으면 어쩔 거야? 들어왔어 걱정하지 마. 아 들어왔다고? 그래. 기분 어떤 거 같니? 걱정돼서 전화했는데. 뭐? 걱정? 허추 이게 무슨 애인처럼 말하네. 야 의정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았어? 야 너희들 의정이 친구 맞아? 오늘 의정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? 어? 패션이랑 했는데 의정이가 디자인한 옷이 패션이 못 나가게 됐다고? 큰일 났네. 의정이 언니 어떡해? 어 되게 속상해하겠다. 의정이 기 살려줄 방법 없을까? 글쎄, 뭐 우리가 어떻게 알고 기 살려주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없을 것 같고. 그래! 아이, 들어! 진짜! 아이! 야, 뭐야? 뭐야? 어디 가는 거야?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. 아, 이 허벌 편에서 뭘 보여줘? 글쎄, 보면 안 되니까. 자, 지금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 번개머리의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저거는 내가 만든 옷들이잖아. 그래, 우리가 너만을 위한 패션쇼를 준비한 거야. 계속해서 번개리의 패션쇼를 진행하겠습니다. down and try.